문제다른 신의 손입니다. 공무원 한국사 핵심 이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발해의 성립과 발전이요. 발해의 건국은 고구려의 유장 출신인 이 대조용이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을 합쳐서 동모산 기슭에 건국을 하게 되어 대조용은 고왕이라는 시호를 받았어요. 국호를 처음에는 진이라고 했다가 713년에 발해로 이렇게 바꾸게 되고 연호를 천통이라 했네요. 고왕의 뒤를 이어서 무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대무예예요. 벌써 이름만 들어도 벌써 쌈 잘하게 생겼죠? 흑수 말가를 정벌하기 위해서 동생 대문예를 보내게 되는데 이 대문예가 처음부터 흑수말갈 정벌을 반대해요. 당나라를 자극할 뿐이라는 얘기죠. 결국 이 대문예가 당나라로 도망을 치게 되니까 열받은 무왕이 장문휴에게 당나라의 산둥반도 공격을 명하게 되는 거예요. 732년 8세기 중반이에요. 이 무왕은 일본에 국서를 처음으로 이렇게 보냈고요. 돌궐 일본과 친선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리고 당나라와 신라하고는 적대 관계를 유지했네요. 북만주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했고요. 이 무왕은 연호를 인안이라고 했어요. 무왕의 뒤를 이어서 문왕이 등극하는데 벌써 부드러운 느낌이 풍기죠. 일본에 국서를 보냈고요. 이 일본 국서에서 고려 국왕이라는 칭호를 이렇게 썼어요.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동모산에서 중경 현덕부로 그리고 상경 용천부로 동경 용원부로 이렇게 옮기게 돼요. 그러다가 5대 왕인 성왕 때 다시 상경으로 돌아오면서 이 상경이 발해 그 수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삼성육부의 중앙 관제를 당나라로부터 수용을 해서 마련했어요. 하지만 발해의 삼성육부는 이원적 운영과 육부의 명칭이 발해만의 독자성을 띠고 있는 것이에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국립대학이라 할수 있는 주자감을 설치했고요. 연호를 대흥 또는 보력 두 가지를 사용했네요. 2004년에서 2005년에 육정산 고분을 통해서 이 문왕이 자신을 전륜성왕이라고 이렇게 자처하게 되는데 신라 진흥왕도 자신을 전륜성왕이라고 칭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을 동륜과 금륜으로 이렇게 지었었죠. 그리고 황상이라는 이 칭호도 사용을 했어요. 가족으로 둘째 정예공주와 넷째 정효공주가 있고 무덤으로 아주 유명한 두 공주예요. 10대 선왕 때 이르르면 발해가 전성기를 달리게 돼요. 말갈 대부분을 복속시키면서 요동 진출을 하게 되고 남쪽으로 신라와 국경을 접하게 돼요. 해동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네요. 지방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게 되고 연호를 건흥이라고 했었어요. 발해의 연호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왕 때 인안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문왕 때 대흥이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선왕 때 건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대 건이니까 쉽게 말해서 아킬레스 건이다. 인대니까 아킬레스 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 요 앞에다가 고왕 때는 천통이니까 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문왕 때는 이렇게 하나를 더 썼죠. 대흥과 보력이니까. 그래서 인대건, 아킬레스건 중심으로 외우시고 중간에 끼워놓기 하시면 될것 같아요. 926년에 멸망하게 되는데요. 야유라보기가 거란 황제로 916년에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면서 거란의 공격을 받게 되죠. 거란이 공격하면서 부여성이 함락되어지고 수도 호란성이 포위당하게 되어지면서 대인선이 15대 왕인데 항복하게 되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대제국을 건설했던 이 발해가 한순간에 이토록 쉽게 무너졌던 이유는 아마도 지배층에 내분이 있지 않았나 추론해 볼수 있어요. 발해라는 나라 자체가 고구려 유민과 그 말갈 유민이
결합해서 만든 나라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신라와의 그 역대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발해 고왕 때 대조용 때죠. 우호적이었어요. 건국 후 신라에 사신도 파견했고요. 신라는 대조용에게 벼슬도 수여했네요. 무왕 때는 적대적이었죠. 이 무왕이 당나라를 공격하면서 신라와 이 당나라가 발해를 공격 시도를 했어요. 물론 성공 못했지만 문왕 때는 우호적이에요. 신라 원성왕과 헌덕왕 때는 발해의 사신도 이렇게 파견할 정도였고요. 897년 발해의 어떤 왕인지 문서상으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여하튼 신라는 진성여왕 때예요. 적대적이었는데 쟁장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네요. 당에 간 발해 사신이 신라 사신보다 윗자리에 앉기를 요청했다가 당나라로부터 거절당하는 것이고요. 906년 역시 발해왕은 모르고 신라 효공왕 때 등재서열 사건이 발생하면서 역시 이때도 적대적 관계였어요. 당의 빈공과 합격자 서열에서 신라 최언위가 발해 오광찬보다 앞서자 당나라의 사신이었던 아버지 오소도가 아들 석차를 올려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거절한 사건이네요. 지금 중국에서 동북공정이라고 해서 이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편입 흡수하려는 이 모종의 음모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벌써 이 빈곤가, 이 당나라의 빈곤가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는 과거 시험이거든요. 이 시험을 통해서 벌써 발해가 자신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죠. 빨리 우리가 통일을 하고 우리의 잃어버린 영토, 간도, 만주, 연해주부터 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우리의 역사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예시 문제요. 어떤 왕이냐? 왕은 당이 내분으로 어지러운 듯하여 영토를 넓히고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동경으로 대흥보령 나와 있죠. 요거 문왕 때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산동 지방에 수군을 보내서 당을 공격한 것은 무왕이죠. 해동성국이라 불리는 건 선왕 때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동모산에 나라를 세운 거는 대조영이죠. 고왕 때예요.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